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봤을 때 중동 뉴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뭐 경제적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헛발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싸우고 있는 곳.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한다. 중세 특집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MBC 박정우 PD님과 함께 중동을 완전히 지금 하나하나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그냥 씹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얘기를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 오늘도 중동 얘기 재밌게 풀어주실 MBC 박정욱 PD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옷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2주 연속 입으시고. 네, 다들 좋아하시네요. 지금 계시니까. 네. 아니, 목도리를 네. 처음부터 그냥 시종일관 컨셉을 그러니까. 잡으셨나 봐요. 목도리로. 아니, 성대가 약해서 이걸 안 하면 목이 더 빨리 마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호하려고. 그러시구나. 자, 우리 박정욱 PD님과 함께 오늘 중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중동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1차적으로 한번 싹 걸러지는 체가 있습니다. 바로 순이랑 시아. 일단 요 얘기 나오면 요거는 조금 저희가 접근하기 좀 너무 어려워서 깔끔하게 요 순이랑 시아를 한번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일단 요즘 그렇더라고. 네. 요즘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잘 알면. 그러니까 남들보다 평균보다 조금만 더 잘 알면 좌중을 압도하잖아. 그렇죠. 어?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네. 점점 늪에 빠지는 거지. 이 케이스가 그런 것 같아. 사실 이 중동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조금만 하면 돼. 근데 그 자체가 재밌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그 제압할 때 네. 누가 순위 시합파 얘기하면 야 순위가 뭐야? 순리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다.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만이 듣는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 1%가 듣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있잖아. 자체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제외하고 중동에서 제일 많이 아는 나라가 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중동에 대해서 실질 누가 알아? 미국 사람이 순위가 뭐니? 내가 미국 사람한테 진짜 1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아랍 나쁜 놈들 뭐 이런 감정은 있는데 순위가 네. 어쩌고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50만 명 그 이상이 들으면 네. 중동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정통한 지혜를 갖춘 지식을 네네네. 갖춘 그런 나라가 된다는 그럼 중동과의 통상 엄청난 경쟁력이 네. 순위 혹은 뭐 순위 그리고 시아파 두 개가 같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인데 네. 뭐 교리가 좀 다릅니까? 어떻게 해서 다르라진 거예요? 네, 시작은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했는데 누군가가 후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무함마드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뽑는 방식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후계 구도를 가야 될지. 근데 두 파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사람을 갈리파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런 이제 서양 카톨릭하고 이슬람을 비교하면서 칼리파는 서양으로 치면 교황이다. 술탄은 황제다. 뭐 이런 식의 쉬운 비교를 제 기억으로 시오노 나나미 작가 일본 작가가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한 비교는 아닌데 칼리파는 교황하고 다르게 권력도 실권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종교적인 지도였어요. 무함마드 하면 예언자 무함마드 하면 우린 실제로 그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던 정치적인 실권자이기도 했지만 그건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라는 맥을 잇는 종교와 정치가 구분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호메이니 같은 거는 호메이니.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칼리파인데 칼리파를 갖다가 뽑을 때 이쪽은 혈통에서 뽑자 꾸라이시족 그 예언자 무함마드가 속한 부족이 꾸라이시라는 부족이거든요. 꾸라이시족 혈통에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것과 아니야 꾸라이시족이 아니고 그냥 여기 지금 모여서 모범이 될 정도로 알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독실한 무슬림들 중에
선출하자. 예, 예. 어, 우리가 선출하자라는 측으로 나뉘어서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이 선출됩니다. 혈통이 밀려나고 이게 더 인정받는 사람이 선출이 된 거죠. 혈통파에서는 알리, 그 다음에 선출파에서는 아부 바크르. 예. 이 아부 바크르가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도 매번 때마다 어떤 이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새로 뽑을 때마다 혈통에서 뽑아야지 알리가 적합한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해라는 측과 아니야 이렇게 뽑자라는 측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칼리파로 그 알리가 결국은 뽑힙니다. 알리는 젊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도 찼고 뭐 별로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알리가 칼리파가 된 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시리아 총독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리고는 결국 그 싸움에서는 무승부로 끝나는데 알리가 어느 날 다른 급진 세력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란을 일으킨 반란 측 지도자가 무아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결국은 칼리파에 오릅니다. 그리고 알리의 자손은 밀려나게 되죠.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죠. 여기서 권력에서 밀려난 알리를 따르다가 밀려난 사람들이 시합합니다. 원래 정통하게 물려받아야 될 지도자가 권력을 찬탈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측이에요. 시합하는. 순이란 말은 이 선조들의 순나, 순나가 관행이라는 뜻인데 관습. 이 관습을 물려받, 예전에 하던 대로 이걸 우리 물려받은 정통파다. 라는 입장에서 거기서 이제 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이파는 왕조를 만듭니다. 그 무아위아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 가계에서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마이야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그 이후에도 왕조가 바뀌면서 아무튼 세습제가 그냥 그대로 굳어지고요. 그전까지 선출을 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원래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밀려난 다음에 당연히 탄압을 당하죠. 권력을 권력 투쟁을 하던 사이니까 저쪽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얘네들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아파들이 포기하거나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숨어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하세계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몰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여기서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알리의 후손들이 계속 그 설교를 맡습니다. 리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시아파에서 뭐라고 불렀냐? 이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맘. 이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순이파에서의 이맘은 유대교의 랍비랑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선생님.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이고요. 존경할 수 있는 학자 겸 선생님이고 시아파에서의 이맘은 굉장히 높은 존재예요. 전체의 리더입니다. 이 시아파도 갈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하로 숨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몰래 걸리면 죽기 때문에 시아파 이맘들이 몰래 숨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가르침을 전파를 하다 보니까 변종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건 막 민간 신앙하고 융합돼서 좀 이상한 형태로도 가고 그래서 사실은 정통 순위파들은 시아파를 되게 무시하고 이단시합니다. 아예 이슬람으로 취급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아파는 어떻게 보느냐, 시아파가 가진 정서는 정통한 권력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실의 권력자들은 찬탈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정통한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현실의 저 찬탈자들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저들을 질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주로 시아파의 정서입니다. 시아파도 여러 파가 이제 그 중에서 이란이 있다는 건 열두 이맘파라는 건데요. 그 뒤에 이맘이 12명이 총해서 이제 계보가 12명의 이맘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이맘이 이맘 마흐디인데요.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흐디가 사라집니다. 이 교리하에서 마흐디는 알라가 숨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없는 곳으로 숨기고 이 이맘 마흐디는 언제 다시 나타날 거냐? 심판의 날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종말론이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흐디가 실제 했던 사람 실제로 사라지고요. 사라졌죠. 근데 이 이만 마흐디 사상이 지도자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라지고 아니고가 아니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원래도. 원래도 은밀한 곳에서 뭔가를 전하고 대리인들이 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닌지를 직접 만난 사람은 되게 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왜냐면 눈에 띄면 죽였거든요. 다 저쪽 그 순위파에서. 지금 그 뒤로 이렇게 거의 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만 마흐디는 어딘가에 있다가 알라가 정하신 때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이 수니파 일부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만 마흐디가 재림할 거다라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니파가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믿는 꼬라는 제가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량이 되게 적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모든 기준을 여기서 뽑아내기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디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른 경전 외에 있는 준경전입니다. 이건 뭐냐, 예언자나 아니면 그 예언자의 최측근들이 살아있을 때 남긴 말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기억했다가 사실은 몇백 년 후에 편집한 겁니다. 어록이네. 말로 전해지던 것들을. 많은 하디스가 있고요. 그중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하디스를 중심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학파가 나뉩니다. 어떤 하디스에는 그 마지막 날에 재림할 마흐디 신앙이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 뭘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알 아마크나 다비크에서 로마군과 마주치는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에 알라가 심판을 할 거야. 이만 마흐디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알라디크 어딘데요? 그게 다 시리아 땅에 있습니다. 다비크라는 도시가 알라마크와 다비크가 시리아 땅에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아는 IS 있잖아요. 네.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그 IS가 종교 집단이기도 합니다. 마치 초기 이슬람 비슷해요. 그렇게 종교 집단이 주장을 하고 이제 영토를 넓혀나가는. 근데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따르냐? 다비크와 알라마크의 로마군이 나타나면 마지막 날이다. 재림한다. 네. 로마는 서양을 맞습니다. 통칭해서 로마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지. 로마는 곧 기독교 문명이자 서양 세력입니다. IS가 활동을 하던 주무대가 시작은 그들의 뿌리의 시작은 이라크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무너진 다음에 이라크가 내전이 벌어졌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실권에서 밀려난 수니파들이 급진 세력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게 IS의 뿌리인데 이들이 어디로 세력을 뻗치냐? 시리아도 내전에 빠지니까 시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시리아를 되게 중시해요. 왜냐? 시리아에 알라마크와 다비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가 외세 서양 세력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때 곧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막 뭐 이제 미군이 개입할 거고 이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IS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무슬림도 현재 있습니다만 이게 있는 것과 시한부 곧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행동들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극단적이 될 수 있죠.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아, 몇 년, 90몇 년도에 그거 하는 거. 92년도에 그 이제 다 휴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막 기다리고 막 그랬었죠. 그때 저는 고3이어서 우리끼리는 그냥 차라리 오고 우리 학력고사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농담을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아, 학력고사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근데 아무튼 이해는 된다. 이런 종말 사상이 시아파를 중심으로 강하게 있고요. 더 시아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랫동안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시아파가 오늘 이란은 이제 뭐 시아파 국가였었고 잠시 시아파 국가들이 나타났으나 이집트 쪽에 시아파 국가가 약간 파티마 왕조라고 있긴 했습니다만 종교성이 강하지 않았어요. 무늬만 이슬람 뭐 이런 정도로 기존의 어떤 이집트의 문화와 이런 것들과 연계가 많이 됐던 왕조였고 종교적인 관용도 많았고 주로 이슬람 제국이나 어떤 세워지는 대세는 수니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시아파는 그러다 보니까 내내 본인들의 정체성이 어떠냐면 우린 권력과 싸우는 존재들이야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그건 이어집니다. 비주류군요. 비주류고 권력에 대항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걸 지키는 알라의 말씀을 갖다가 뜻대로 지키는 오염된 어떤 사상에 물들지 않고 저들과 싸우는 존재야. 우린 순수하고 고결해 라는 이제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다가요. 이게 이제 주로 이 시아파가 많이 몰려 살던 곳이 이라크 남부입니다. 왜냐면은 시아파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지가 다 거기 있거든요. 카르발라나 나자프나 이런 곳이 다 그쪽에 있는데, 이제 이거는 16세기로 갑자기 좀 점프하겠습니다. 이슬람 하면은 수니파가 주도 세력이 되고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던 시절에 오스만 제국 때입니다. 오스만 술탄이 그 수니파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저쪽 북쪽에 지금 이란 땅에 이스마일 1세라는 아주 젊은 혈기왕성한 왕이 등극합니다. 이 사람이 젊은 혈기에 자기가 오스만 술탄 밑에 들어가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땐 이란이 순위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백성들을 시아파로 강제개종을 합니다. 강제개종이 사실 사람들의 신앙을 바꾸는 거라 오늘 갑자기 나는 두성 대대로 순위파로 살았는데 강제로 시아파로 살려고 그러면은 저항하죠. 아주 잔인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순위파들의 반란을 제압한 다음에 반란 세력들을 갖다가 꼬치에 끼워서 다 막 불에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자기 부하들에게 먹게 해서 충성을 시험할 정도로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네, 이스마엘일세가. 아이고. 그러니까 공포정치죠. 어마어마한. 강하게 공포정치가 몇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면서 강제로 이란이 시아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됐냐. 저 아랍인들이 주도하는 주류 순위파와 별개의 정체성인 시아가 바로 우리 페르시아인의 고유의 정체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 사람들은 시아파와 이란의 정체성이 구분이 안 되는 시아와 순위가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어떤 대등한 게 아니라 그냥 이란인이라는 의미랑 비슷한 의미로 느껴진 거예요. 시아라는 걸 받아들이는 네. 게.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처음부터 순위가 주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고 경쟁하는 존재야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제로 시아파를 선택을 하고 강제 개종을 시킨 후에 그걸 아예 어떤 민족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시아랑 순위가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 뭐 왕 누구 할 거냐 뭐 이걸로 이제 싸우다가 갈라진 것 같은데 뭐 교리는 사실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같은 꾸란을 볼 거고 당연히.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신교 무교도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거리가 아주 멉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방식이나 역사적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순위는 본인들이 예언자 무함마드로부터 이렇게 물 이어져 내려온 정통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네. 시아가 보는 건 원래 내려오던 걸 저들이 찬탈해갔다. 불법적인 거고 저기는 네,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죠. 정통성에 대한 싸움과 그런 역사적인 해석이 다르고요. 사실은 시아파는 자세히 들여보면 아까 비밀스럽게 숨어들면서 뭐 다양하게 사실은 결합이 있어요. 중동 본토에 있던 토박이 문화들하고 그래서 시아파 내부에서도 다양한 갈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저 시아파 국가랑 순위파 국가가 대략 어떻게 나눕니까? 저 순위는 사우디 대표죠. 대표죠. 종주국이죠. 종주국. 사우디. 이란 이라크는 시아. 맞습니까? 이란은 확실히 시아. 네, 이라크도 사담 후세인은 순위파였죠. 대다수는 시아파고 그 내의 국민들은 시아파가 더 많긴 합니다만 순위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라크는. 근데 지금 이제 주도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핵심이 시아파라는 거죠. 시리아는 반대로 순위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소수 알라위파인 시아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강한 독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반군은 다 순위파였어요. 예. 근데 결국 다시 졌기 때문에 시아가 다시 장악을 하는. 종교국가는 아니에요. 시리아는 세속주의 국가인데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따르는 세속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파냐가 부족주의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 우리 조상, 우리 집안, 우리 가문하고 연계된 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해버리는 거고 다른 데를 갖다가 배제시키는 거죠. 똑같이 경쟁해서 시험 봐서 잘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권력을 장악한 측에서 본인들 내에서 새로 권력이 창출되는 구도를 유지하는 어떤 뭐 그런 독재를 펴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키 같은 데도 시아 순위가 순입니다. 다 순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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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저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네, 예, 다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순위가 많고요. 쿠웨이트 당연히 순이고. 예, 근데 시아 부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저기 섞여 있는데 부족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가 절대 다수 인구가 전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란밖에 없어요, 사실은 현재로서. 그러니까 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곳곳에 뭐 UAE, 있습니다. 사우디에도 시아파가 있고요. 근데 이란이 시아파 맹주 소리를 듣는 건 그 이유입니다. 유일하게 강한 나라를 갖다가 온전히 나라도 있고 있죠. 국민도 시아가 압도적이고 네. 정권도 시아고 네. 크기도 크고. 맞습니다. 섞여서 살면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못 살아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순위와 시아는 섞여서 사는 나라가 지금 있죠. 예컨대 이라크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무너진 다음에 그냥 맨날 이렇게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싸우자. 전에 제가 레바논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론파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맨날 하고 순위파가 뭐 총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눴더니 나중에는 내전이 일어난 다음에 뭐 어떤 비참한 사륙이 전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이슬람 무슬림들은 확 늘었거든요. 근데도 그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대통령은 요 소수인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냥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고 그래야지 효율적인데 그런 칸막이를 쳐서 막는 겁니다. 이라크가 지금 비슷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무너진 이후에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배제돼 있던 시아파와 쿠르드가 주도를 하고 쿠르드가 대통령, 총리는 시아, 그 다음에 하지만 순위파도 있기 때문에 순위파도 입각을 시킵니다. 이건 사담 후세인과 친하지 않았던 어떤 그 순위파 세력들 중에서 들어와서 입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종파별로 할당이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지금 이라크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또 염증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다수의 뜻에 따라서 뭔가 정부가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국민 뜻과 상관없이 권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나눠먹고 이란의 영향력이 막 강하게 시아파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란에게 휘둘리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여기 불교가 섞여 있고 기독교가 섞여 있고 무교가 섞여 있고 천주교가 섞여 있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대한민국의 정치를 얘기할 때는 그냥 그 상관없이 같은 정당을 지지하거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 종교가 어떠한 걸림돌이 되거나 변수가 되지 않아요, 별로. 근데 거기는 그런 겁니다. 그 종교라는 경계를 따라서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정체성이 여전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어디서 약간 보이냐면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현재 강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위대들이 물론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어떠한 요구들을 하고 있냐면 이라크 시위만 놓고 봐도 요구가 현 집권 세력 다 물러나고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 뭐 주요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 다 물러나고 다 사퇴하고 그러니까 다시 선거하자. 선거법 새로 만들고 헌법도 새로 만들자. 그리고 이란 물러나라 우리 땅에서.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구가 있다는 건 종파를 뛰어넘는 요구인 거죠. 종파가 타협해서 나눠먹는 지금까지의 문화를 좀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더는 그렇게 가지 말고 네. 이제는 새롭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 국가들처럼 좀 바꾸자라는 요구가 레바논에서도 나오고 이라크에서도 나옵니다. 중동 전체로서는 되게 일부분에서 나오는 거지만 변화의 조짐은 좀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종교는 일반 사람들의 그 정체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죠.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되려면 사실은 유럽의 모델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려면 중산층이 좀 이렇게 두터워지고 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그 소위 상공인계층이 많아지고 뭐 이래야지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유럽식 발전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동 나라들이 다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도 많고 잘 사는 나라들도 석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왕정이 국민들에게 복지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방식의 발전을 하고 있지 만약에 이런 복지 제도가 약해지면은 계속 왕정이 유지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시아가 더 폭력적이고 순위가 더 뭐 평화적이고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 IS가 순인데요. 뭐. IS는 순위. 순위. 오사마 빈라레도 순이죠. 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뭐 그게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외곽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시아파가 몰래 그 종교 조직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졌어요. 위계 질서가. 카톨릭에 보면은 위에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무슨 교구 사제가 있고 이런 식의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서열이 시아파에는 존재합니다. 제일 위에 대아야톨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그 서열이 있습니다. 그 소위 신학자 성직자들 사이에 그 서열이 있습니다. 순위는 그게 없습니다. 훨씬 평등해요. 평등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은 어떠한 누군가가 나와서 알카이다를 이끌었던 오사마 빈라덴도 정통 신학자가 아니고요. IS를 이끌었던 뭐 알바그다디 같은 사람도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한 주장을 할 때 네. 극단적인 주장을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순위에는 예, 네, 순위는 시아에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인만 아, 그렇죠. 일단 아야톨라의 말이 훨씬 더 권위의식과 실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뭔가 그냥 사람들의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많이 일단 끌어만 가면 그 사람이 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란의 그 아야톨라가 그 하메네이 뭐 이런 사람 현재는 하메네이죠. 예, 아야톨라 하메네이. 그리고 이라크의 대아야톨라는 알시스타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적인 위치로는 이란의 하메네이가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종교적으로만 따지면 둘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너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알카에다의 그 오사마 빈 라덴도 만약에 이 사람 시아파였으면 아야톨라가 너 그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 바로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교황청도 내립니다.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막 뭔가 막 사회적인 문제 동성애를 받아들일 것이냐 낙태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서 교황청이 판단을 해서 어떤 해석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 주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시아도. 이런 어떤 논란이 되거나 이럴 때 아야톨라 이 종교적인 권위 지도부에서 해석을 내리면 그것들이 전체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따라가게 되고. 근데 순위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극단적인 해석을 가지고 나와서 뭔가 오히려 급진화될 여지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그게 없느냐에 따라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급진화되는 성향을 가끔 보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오사마 빈라덴이나 IS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서는 뭐 어떻게 봐 쟤네는 또라이들이야 뭐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석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 정도로 봅니까? 시아파에서는 당연히 얘 좀 이상한 애들을 보겠네요 보니까 IS나 아니면 오사마 빈라덴을 저건 절대 시아 어느 시아파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왜 복잡하다, 그러냐면 진짜. 이슬람 근본주의는 19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한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사우디에서 시작했던 와하비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 이제 서구의 문명이 막 이제 중동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그게 더 우월하게 느껴지거든요. 과학도 발달했고 네. 뭐 산업도 발달했고 그러면서 서구를 따라가려던 사람들이 있고 근데 아니야 지금의 이슬람이 약해진 건 뭐 이상한 게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다.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관습이나 잘못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그런 거고 초기에 우리 조상들이 발전 막 부강하던 시절에 초기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오로지 알라의 말씀만 깊이 파다 보면 그 안에서 이성과 합리성과 그 이런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지적인 보배들이 거기 다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근본주의가 거기서 시작하는데 이것을 정치 이념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시작을 했고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조직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네. 그것도 신학자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순입한데요. 한 교사 하산 알 반나라는 학교 선생님이 그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어느 날 네. 거기에 분노한 겁니다. 외세가 뭐 이렇게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면 누구나 그게 불쾌하죠. 어느 나라는 똑같은 반응인데 여기서는 반응이 이슬람적으로 간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슬람으로 돌아가면 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슬람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에서 만든 조직을 하고 비슷한 어떤 조직을 만든다. 기독교 YMCA라고 아시죠? 네네네. YMCA가 사실은 그죠. 그 네. 젊은이들을 모아서 사회 봉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네네네. 뭐 그럴 수 있게 만든 결사체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이념으로 들어가 보면 그걸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 YMCA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무슬림 형제단도. 네. 청년들을 조직해요. 그래서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뭐 아니면 무슨 이런 강연회를 만들고 봉사 활동을 하고 무슬림 형제단이요? 네, 시작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낡은 네. 이슬람은 더 이상 쫓고 싶지가 않았고 그 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새롭고 근대화된 이슬람 같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집트를 넘어서 막 다른 아랍 국가들로 막 퍼져 나갑니다. 곳곳에 지부들이 생겨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여기서 정치적인 요구가 생겨날 수 네, 있죠.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급진적인 해석을 하면서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온건파들은 야 우리 선거에 참여, 우리도 후보를 내서 선거에 참여해서 의회에 들어가서 이 이슬람주의 바른 무슬림 형제단의 강령을 실현시키자. 근데 더 급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 보면 모르겠냐? 뒤집어야 돼.
이 정부를 타도하고 뒤집어야 돼까지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라는 혁명 이념을 만든 사람이 사이드 쿠투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면서도 미국에서 2년간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야, 미국물 먹었으면 서구화 됐고 좀 개방적이었겠네. 이슬람주의자가 미국에 갔을 때 본 건 세계 최강대국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처에 타락한 거예요. 다 범죄고. 성적인 범죄와 뭐 어떤 그런 이 물신 숭배와 이런 게 만연해 있는 것을 보고 볼 것도 없다. 저 서구 문명이라는 게. 곳곳에 막 이제 광고판들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 사이드 쿠투비는 막 그 벌거벗은 여자가 광고판에 버젓이 나와 있고 막 이런 용납이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타락이고 죄악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여기를 따라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빠지는 것이고 잘못 가는 것이다. 이건 끊어버려야 된다. 네. 근데 여기와 당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말씀드렸던 나세르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였군요. 이집트에서. 나세르는 이슬람 민족주의를 아랍 민족주의를 갖다가 주창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모습을 서구화시켜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뭐 제도도 들여오고 문물도 학교 제도도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네. 교육 커리큘럼도 서구화된 지식체계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권은 선거로 참여해서 뭔가를 바꿔볼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혁명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 사이드 쿠투비를 평가하냐면 사회주의로 치면 마르크스가 아니라 레닌이다. 마르크스의 이념을 철학이고 역사학이고 경제학이었죠. 마르크스의 사상은. 그걸 혁명 이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레닌은. 이슬람이라는 경전을 종교적 경전을 혁명 교본으로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혁명 교본으로 뽑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뽑아서 혁명 이념화 아주 급진적이고 혁명 이념화 합니다. 사이드 쿠투비. 사이드 쿠투비를 따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엄청난 탄압을 당하고 사이드 쿠투비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집트에서 나세르 정권 하에서. 근데 네네. 당시가 어땠냐면 아랍 세계가 봉화정들이 막 그 부각 되면서 아랍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우디는 왕정에서 불안한 상태였어요. 저렇게 공화정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왕정이 무너지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공화정의 탄압을 받고 망명을 오는 이집트인들을 받아들입니다. 사우디. 그 망명을 오는 사람들은 이슬람주의자예요. 이슬람주의자? 예. 아까 말한 사이드 쿠투비의 제자들, 네. 뭐 동생,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의 아주 급진적인 멤버들이 사우디로 상당수로 사우디로 들어옵니다. 사우디는 받아줘요. 자기 신들과 사이가 나쁜 이집트의 적이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지 않습니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사우디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저 이제 사우디의 저쪽 서부의 항구 도시 제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제다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 구름대처럼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새로운 사상이고 그러니까 신선하고 뭔가 젊은 사람들이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슬람은 낡은 거고 그냥 조상 때부터 내내 들어오던 거 아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삐딱한 생각을 하던 청년들에게 이슬람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이념이다 이것은. 그 강의를 듣고 가슴 뛰어하던 많은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잘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네. 사람들이 급진화가 되던 어떤 시점에 먼저 시아파인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78년도에 주로 일어났어요. 혁명. 그리고 79년 1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샤가 물러가고 후메이니가 오면서 혁명의 시작을 79년이라고 보지만 네. 거의 뭐 마무리까지가 이제 78년 12월까지 가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78년 내내 어떤 그림 막 불타올랐습니다. 이란이.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는 걸 본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순위파 이슬람들의 충격이 대단했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 혁명 이론을 가지고 막 전파하고 있었던 그 이론들이 퍼지고 있는데 진짜 불을 가능하네. 당겼네. 불을 당겼네. 가능하네. 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갖냐. 그 당시 그 이 사이드 쿠투비의 혁명 사상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왜 이란만 해?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위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각국의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밑에서부터 그 이란처럼 뒤집어버리자는 막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우디 왕정은 여기서 좀 이제 애매한 액션을 취합니다. 그 해에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우디가 그때 이제 오일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올 때고 70년대 네. 사우디도 사실 시작은 이슬람주의자와 사우디 왕가가 가문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때 이슬람주의자들의 시작이 와하브라는 사람인데 이
와하브를 따르는 사람들을 와하비라고 그랬어요. 와하비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와하비즘이라는 말을 사우디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고. 예, 종교 지도 그 와하비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이것도. 근데 그래서 그 근본주의와 결탁해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1세 창업자들은 금검절약하면서 살잖아요. 본인이 없던 데서 시작해갖고 그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도 펑펑 쓰지 않거든요. 예, 막 낡은 구두 신고 뭐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데 2세, 3세들로 가면 안 그러잖아요. 눈 뜰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은 당연한 거였고 그걸 흥청망청 쓰고 싶어 하죠. 사우디에 이제 많은 왕자들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우디에 돈이 흘러들어오면서 사우디 왕가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엄격한 와하비즘에서 벗어나서 서구화되고 개방화된 것들이 즐겁잖아요. 훨씬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이제 조금씩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슬람주의자들은 안 좋게 보죠. 아까 사이드 쿠투비 미국 가서 그 분노했던 것처럼 분노하는 겁니다. 저 왕가가 좀 잘못 가고 있다. 이 분노한 일단의 무리 중에 아주 거칠게 이걸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랜드 모슬렘이라는 게 모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카에 왜 성지 순례를 하면은 메카로 가지 무슬림들이 평생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게 무슬림의 의무 중에 하나고요. 네. 그 성지 순례를 하로 갔을 때 가는 곳이 가 있는 그랜드 동그랗게 도는데 거기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바 신전이라고 불리는 네. 그 카바 신전 모스크를 가는데요. 네. 그 모스크를 일단의 무리들이 총을 들고 기습을 해서 그 경비들을 다 쏴 죽이고 들어가서 점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정 물러가라 이 구호를 외치는 거죠. 저 알라이트 때로 나라를 받고 지금 저 썩어빠진 왕정은 물러가야 된다. 대충 격에 빠집니다. 이슬람 세계가. 이슬람 세계의 제2대 성지거든요. 메카가 성지인 이유는 그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지 중에 성지인 곳을 갔다가 총으로 들고 사람을 쏴 죽이면서 간 거예요. 거기서 진압을 했다가는 유혈 진압이 될 거고 성전이 망가질 상황인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특공대가 들어가서 유혈 진압을 합니다. 막 다 쏴 죽여서 성전이 막 벽이 피범벅이 되고 막 총탄으로 막 벽 총알이 막 성전 벽에 박혀 있고 막 깨지고 어떤 무슬림도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그게 몇 년도 7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어떤 과격함들이 아랍 이슬람 세계 전체에 중동 전체에 불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그 79년도 일어났냐면 이제 이게 거의 못을 박는 일인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아. 이슬람주의로 가슴이 뜨겁던 곳곳의 전 중동 지역의 그 청년들이 그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이슬람 형제의 땅에 불경한 이교도들이 침공을 했다. 이슬람 형제를 도우러 가자. 라고 너도 나도 생각해서 각지에서 모입니다. 가서 모여보니 어떤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되느냐. 나라도 다르고 다 다른 곳에서 온 건데 같은 생각으로 모인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예, 누구는 저 이집트에서 왔고 누구는 사우디에서 왔고 누구는 막 요르단에서 왔고 막 이 누구는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막 이런 것을 보면 곳곳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알라의 뜻대로 이 땅을 변혁시키고자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그래서 난 이것을 위해 싸우다 죽을 수 있어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소련을 이겨버립니다. 소련이 결국은 물러가죠. 아프간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그 청년들이. 소련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소총과 뭐 기껏해야 로켓포 정도 가끔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알라의 뜻대로 뭉쳐서 알라를 위하여 싸웠더니 강대국 세계의 양강 체제였는데 미국과 소련 소련을 이겨버린 겁니다. 되네가 되는 거. 되네. 시작은 어떤 이슬람주의를 가지고 시작할 때 탄압당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급진화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바꾸자라고 모인 곳곳에 그 젊은이들이 모였더니 소련을 물리친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갑니다.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곳곳에 다 이슬람주의를 가지고 현장에서 뛰었던 전사로 가는 겁니다. 싸워본 경험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비결도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중동 곳곳에 이슬람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퍼지는 겁니다. 아프간은 어떻게 불리냐? 그래서 이슬람주의 혹은 이슬람 혁명주의의 대학교다.
이슬람주의 대학교다. 여기서 다 급진한 데서 곳곳으로 퍼진 거예요. 다시 실전 경험을 하고 여기에 누가 갔었냐? 오사마 빈라덴이 갔었습니다. 현장에. 네. 야, 지금 저희가 우리 박정욱 PD와 함께 일단은 시아파와 순위파 구별 한번 하려다가 내가 대표 빠질 거라 그랬지. 네, 아주 깊은 늪에 지금 빠져갖고 오사마 빈라덴의 등장 배경까지 아주 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거의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질문을 거의 안 했잖아. 질문하면 늪에는 이제 허우적거림 계속 빠지거든. 근데 시아와 순위는 생각보다는 뭐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게 갈등의 원인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지금까지는 중동의 모든 나라가 얘는 시아인지 순이인지를 외워야 뭘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이해했는데 굳이 안 외워도 되네. 그죠? 그걸 모른다고 뭐 이해 그러니까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당사자들도 상종 안 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사업가들이 다 카타르 가서 사업하거든요. 네. 카타르는 순이파하고 거기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할 때의 문제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다 보면 정체성을 유난히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는데 그때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슬람 제국파에서는 이슬람 제국 하나의 제국 있을 땐 시아파 신민이나 순위파 신민이나 그냥 살았거든요. 그 안에서. 네. 그냥 뭐 이것 때문에 절대 못 볼 건 아니다. 오히려 사우디랑 이란이 싸우는 건 정치적인 문제다. 네네. 거기에 그것을 갖다 붙일 뿐이다. 자, 저희 이번 시간 마지막에 이제 바로 알카에다를 이끌었던 오사마 빈라덴이 등장을 했는데 아마 중동하면 많은 분들이 좀 테러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에 안 그래도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마스니 알카에다니 헤즈볼라니 뭐 탈레반 아까 이제 이슬람 형제단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무슬림 형제단 IS 싸움 이야기 또 IS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조직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혹시 말씀 약간 듣다 보니까 아프간에서 다 아마 저 나오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예, 이어지는 이제 4부가 되겠습니다. 4부에서 우리 박정우 PD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